힙합계 최고 군소를 가린다. 쇼미더 군소. 다음 군소 들어와 봐. 역 코코베인처럼 비비 샤크퍼 내 초고대는 나는 군소 리바네키. 군소 리바네키 트랩더비. 야, 오늘의 컨텐츠 다치는 대로 해놓지. 근데 맨날 롱나게 생각해. 대가리만 맨날 쥐어차. 어, 현수야. 현수? 목마다 내치고 현수. 내 일생 유일한 소원은 현수.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 현수야, 컨텐츠 뭐 하고 싶어? 해외을 떡볶이라고 말해. 리바네 까르르르르.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이 록 같은 복장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개록 같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본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닥치는 대로 해루질 사탄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낮에 해루질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해루질 해가지고요. 닥치는 대로 다 잡아서 뭘 만들 거냐? 바로, 해물 궁중 럭볶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해산 떡볶이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진짜 좋아하는 건 궁중 떡볶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궁중 떡볶이 안에 해물을 나등 넣어버려가지고 한번 추메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해루질 하러 가야겠죠. 어, 날이 밝구나. 이따 밤에 가야겠죠. 같이 가요. Let's go! 영구소리 발레키. 오늘 아무것도 못 잡으면 나 롯데. 자,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지금 야간 방파제를 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해루질을. 왜냐면은 요 최근 근래 진짜 거의 한 2주 동안 계속 파도가 쳤거든요. 리발 여기 무서워. 방파제는 항상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오차, 전 혼자 왔어요. 물도 많이 빠져있다. 오늘 이 닥친 대로 해루질에서 아주 라장 떡볶이 롯나게 맛있게 추배를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뭐야 빨간색. 오, 리발 무는 줄 알았네. 벌써 나오면 재미없지. 다음에 더 많은 생물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 닥친 대로 시리즈 첫 야간 해루질입니다. 포치 산책. 가라앉지만 아주 바로 나오는 게 개군소구나 리발레키야. 그래, 오늘 아주 군소 많구나 리발. 첫 판부터 재수없네. 포치 여기서 기다려. 군소 빼고 다 잡아올게. 자, 솔직히 여기 닥친 대로 해루질 묘미가 뭐냐면요, 바로 돌개 사냥인데 바로 회삼 나와줬다 리발. 우와, 일로 와이레이키야. 오, 크다. 근데 나한테는 안 돼. 개소리야. 회삼 떡볶이 얼마 전에 했었죠. 어, 괜찮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킵 들어가 있어. 참, 여기서 팡문이. 잠깐만, 해삼이 또 있어?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일로 와 이래기야. 어, 얘는 길다. 내 거보다 버려. 기분이 좋지 않네? 여기 보시면은 고둥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씨알이 커졌어요. 이거 보세요. 고둥들 3마리 일단 가져갈게요. 고둥 3마리 와다다다. 오우씨, 왜 이렇게 바람이 부냐? 돌 개새끼 사냥갑니다. 돌 개새끼. 자, 이 돌 느낌 좋아. 돌기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 리발. 버려. 자, 요 돌 없고, 바로 옆에 요 돌 응 없고. 자, 이 돌에 내 모든 걸 걸겠다. 응 없고. 오늘 돌기 안 넣고. 이거 뭐야, 전복이야? 이거 뭐지? 아, 락가 쪽이 론나 큰 거구나. 잘 먹겠음. 일로 레기야. 잘 먹겠습니다 추배를. 뭐야, 노래입니다. 꺼져 정 떨어지니까. 락가 쪽에 키. 어, 성격 크다. 원래 닥친 대로 흐리려 할 때 여러분 이번엔 뭐 잡겠습니다. 오늘은 없어요. 오늘 그냥 마구잡이 라삭. 일로 와이 레기야. 우와, 레기 크게 보세요. 엄청난 레기. 덩크슛 짱. 골대 잡기 마지막. 이들은 진짜 돌기 개싹인데요 여러분. 우와, 개군소다 리발. 오케이, 성 개새끼 아주 많구나. 일로 와 이래기야. 너 그대로 손에 쥐고. 성게 논이니 지금? 얘 사스키. 얘 손으로 사스키. 하나 둘 석삼 따가자. 석삼. 자, 키 무두두두두두. 야, 해삼 찔러. 야, 해삼 터지. 에헤이, 해삼에 박혔네. 에헤이 이거. 근데 여러분 이제는 문어가 좀 잡히기 힘들 건데. 이거 뭐야, 문어인가? 잡아 뜯어야 돼. 해초다 리발. 자, 여러분 요쪽이 돌개존이에요. 자, 돌개야 실패. 돌개야 실패. 돌개야. 아, 새끼 돌개인데 여기 보이시죠? 어? 야, 이거 털개다. 털개 새끼예요. 근데 이 정도 지금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4월이 지금 털개의 금억입니다. 생각보다 귀여운 털개네. 아, 먹고 싶다 리발. 꺼져 빨리. 아니 여러분, 아니 여기 또 해삼이 이렇게 곰 황 더베터이랄까. 얘 너무 작으니까 버릴게요. 저 멀리 꺼져. 야, 진짜 돌개 한 마리도 없다 오늘. 자, 여러분 이돌입니다. 없습니다. 이돌입니다. 없습니다. 이돌입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는 구라예요 여러분. 편집에 속지 마세요. 정말 돌개 한 마리만 놀고 있어라. 돌개들이 가끔 놀고 있거든요, 먹이 찾으려고. 너 말고 리발레키야. 야, 빅해삼 지금 뭐 해삼 미쳤다. 와, 우와 여러분, 빅해삼이에요. 뭐야 이거 리발. 권총 물총 발사해라 나의 해삼건. 아, 저기 물고기 쉬고 있다. 제가 손으로 잡는 게 제 소원이다. 네, 저렇게 대가리 손으로 잡는다. 눈치 못 챘어요 아직. 야 아직 눈치 못 챘지. 소리에 민감한. 어, 리발 새끼 성게 잡았다. 버려.
여러분 해상 그만 잡을게요. 야 너 계속 야 물총이나 쏘자. 리발 낼게. 곰 파 그리고 리발 버려. 파도가 세가지고 해상이 다 들어왔나봐요. 군부다. 손으로 뗄 수가 없을 거예요. 돌멩이 같은 걸로 가격해야 되거든요. 이 돌멩이로 군부를 내려쳐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잡고 일로 와 새끼야. 오케이 원킬. 오예 옆에 찌그러졌구나. 미안해. 야 이거 전복이다. 전복인데 여러분 보세요. 어? 가리비네. 지금 가리비 거먹이에요. 잡으면 안 돼? 그럼 저거는 전복인데 여기 전복 있죠? 이야 전복인데 너무 작다. 이거는 금지시장이에요. 먹으면 뭐라고요? 개 야만인 전복 물수제비. 전복 물수제비 처음 해보면 재밌네. 이건 뭐야? 새우야? 근데 무슨 약간 타이거 새우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잡아볼게요. 잡았다. 이게 무슨 새우지? 일반 그냥 줄 새우는 아닌데. 일단 가져갈게요. 자 새우야 좀 들어가 있어봐. 무슨 새우야? 타이거 새우 새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군부 버려. 와 오늘 군소들 사이즈가 잡히면 다 손바닥보다 크네. 볼링공처럼 굴려버려. 오늘 군소컨대 잔하게 잘했다. 하면 아주 개 라떼일 뻔했어요. 아까 그런 또가이 생긴 군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약간 색깔 누리끼리한 거. 와 살 토실토실한 거 보세요. 이렇게 제가 먹은 영상이 있습니다. 먹으면요 진짜 쫄깃쫄깃한데 문제가 뭐냐면 손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쩌라고 추베르? 그럼 제 해삼 3마리인데 해삼 한 마리는 버릴게요. 해삼 2마리 충분해. 저기 꺼져. 돌 개래기야. 그러면 이 돌 론나크입니다. 들어본다. 우와. 와 이거 오른팔 각성해야겠다. 오른팔 더 키워서 올게요. 야 진짜 눈에 좀 띄지 마라 이 거대 바다 토끼 새끼야. 볼링처럼 꺼져. 스트라이크. 돌개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돌개 한 마리 나가 밟아줄게 이 새끼야. 두꺼운 신발 신고 있으면 밟은 다음에 집게랑 같이 포박을 해요. 왜냐면 집게 아 오우 새끼 유연한 새끼 만났구만. 요렇게 잡아버리. 아예 물지 마. 오이 개 리발레키. 가자 돌개리아야. 야 꺼져 바다토끼 발로 찬다는 구라야. 아주 이제 좀 먹음직스럽게 채워졌구만. 킵레키야 완성. 야 화내지 마. 좀만 더 볼게요. 군부 한 마리 더 있다. 야 아무리 해도 안 떼질 거예요. 그러면은 발로 쳐야겠다. 떼잖아 이 새끼야. 오호 예. 바로 돼버렸다. 론나 강한 애 사스킥으로 초초초초초 대형 해삼. 제 발만 합니다. 자 꺼내볼게요. 물총 얼마나 쓸까 너무 기대된다.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무서워. 야야야 그만 써. 그만 써 언제. 제발 그만 써. 고마워.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건 진짜 내 거랑 똑같다. 야 이런 해삼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럼 해삼 하나를 버려야 되잖아. 돌기를 흥분시키면 안 되니까. 야야야 너 아니야. 어이 X됐다. 아유 롯됐다. 으이씨 오케이. 야 이것도 진짜 크다 생각했는데 보세요. 야 얘 굵기 우와. 오! 오! 얘 해삼 놔줄게요. 자 여기서 자 여러분 쫄짱게 조금만 잡을게요. 자, 왜냐면은 팡무이도 밥을 먹여야죠. 여기있다 아주 로혼만한 내기 잡았습니다. 어차피 제거 아니기 때문에 팡무이 저도 야만인 아님. 자 쫄짱게 한 마리 더 여덕에다가 키. 저기 한 마리 박혀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돌일 수도 있는데 바로 요래기입니다. 보세요. 일로와 이래기야. 내리기도 키. 자 팡무늬 이정도. 야야 팡무늬 거야. 팡무늬 크면 너도 먹는다 리바레기. 저거 뭐야? 잠깐만. 야 너 왜요? 여기서 흙더미가 되고 있어. 쟤 뒤질 뻔했다. 아 개고수 냄새. 아 뒤지게 둘걸.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잡은 이 렉기들만 들고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로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랜만에 야간 해루질로 잡은 렉기들을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저 해삼은 무지막지하다 진짜. 자 그리고 조그만한 쫄짱 개새끼들을 이따가 팡문이한테 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짜장 해물 럭볶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저 러머니한테 맞아 댐집니다. 이렇게들을 얼린 다음에 내일 할 건데 성게랑 해삼은 통째로 얼려버리면 안 돼요. 일단 성게는 알을 적출해야 되고 해삼은 몸통을 적출해야 돼요. 해삼이랑 성게만 일단 바로 손질해볼게요. 뒤지러 가자. 밤송이랑 물총쟁이 대물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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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을 적출할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잡고요. 분소처럼 다다다다다다. 자, 그리고 벌려보면 여기 노란색 아주 실한 거 보이시죠? 자, 이 노란색들이 전부 다 알입니다. 얘를 자, 여기다가 살살 빼서 자, 이렇게 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빼면 롯 되는 거예요. 아주. 여기 보시면 지금 성게 가시가시한 거 보이시죠? 성게 가시 끝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뭐라고요? 목구멍 사이에 버려. 자, 이렇게 다 발라진 건 저만인 거죠. 다음 타자 들어와라. 빠지지지. 오, 물 뿜으면 어떻게 리발렉이야. 빠지지지. 야, 얘는 많은데. 아주 제대로 적출했습니다요.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게알 일단 끝났고 다음 숙제. 자, 얘네 앞뒤 롱구멍이랑 라가리 잘라줄 거예요. 쓱싹쓱. 내장. 이게 바로 고노와다예요. 고노와다. 이 고노와다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으아, 리발렉이 똥이나 합쳤네. 가운데를 갈라주면 좀 더 쉬워요. 자, 이렇게 하면 내장이랑 얘는 거의 다 내장 다 버릴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삼이 롯나 깨끗해집니다. 이거 그거 같은 약간 내가 얼마 전에 먹었던 그 필리핀 군소 리발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마지막은 똥구멍 저머리 거죠. 자, 얘네 졸이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 큰 크기로 바로 여기다가 보관할게요. 와, 이거 늘어난 거 보세요. 이 중간에 똥 껴있다 리발.
줄넘기 할 뻔했네. 자, 여러분께서 해삼이랑 성게 알을 전부 다 적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머지 레기들이 있습니다. 파종 그만의 리발 레기야. 바깥쪽에 고둥, 군부, 맥강구처럼 생겼네, 리발. 야, 깜치지 마. 자, 그리고 이 레기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 들어가. 그리고 요런 코를 한 바퀴 돌려서 열어. 자, 그리고 이 세 마리 다 아예 들어가 버릴게요. 요렇게. 닫아. 자,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제가 잡은 쫄짱 개새끼들 지금 바로 팡문이 어항에 넣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서 지금 아주 숨을 가쁘게 쉬고 있어요. 황문아, 밥 줄게. 황문아, 밥 들어간다. 오, 기가 막히게 사냥하는구만. 야, 다 먹으려고? 야, 몇 마리 먹으려고? 황문아, 얘 한 마리 놔주라. 너 지금 입에 두 마리 물고 있어. 황문이 배가 아주 많이 고파나 봅니다. 달려가서 덮쳐버리네. 아이고, 너 어떡해. 약육 강식이야, 임마. 황문이가 허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약간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일단 지금 카메라 켜고 조명까지 켜가지고 조금 무서운 건데, 그래도 조금만 참아.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려야지 네가 잘 자라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마. 너 어차피 뒤질 거야. 너도 매한가지 리발렉이야? 그래, 황문아, 곰팡이 분들한테 소원 한번 빌어. 내일 짜장 넣어볼게. 네가 안 들어가길. 엥? 여러분, 날이 밝았습니다. 다 열어. 성게 꽝꽝 올렸죠? 내삼 레이키들 꽝꽝. 내삼 아이스크림 생각난다. 녹간데 돌게랑 사과조개랑 군부랑 고둥입니다. 엘보로 닫아. 성게알과 내삼은 굳이 해동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따가 떡볶이 할때 넣어버려가지고요, 그냥 어차피 다같이 쫄아버리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들은 한번 요리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해동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라인나우 리발레기들아. 차가운 물에 서서히 녹아. 잠깐 동작 그만. 어이, 돌게르기, 이 손에 든 것이 뭐지요? 군부 세트 아니요, 퐁당 레기야, 퐁당. 여러분, 그 시키다가 마탱이 가버렸네, 리발. 어쩌라고 부탁한디? 그래, 고맙다. 말 좀 빨리 해, 리발. 내게 파이어. 쌍파이어. 쌍파이어 아주 로졌고. 자, 한쪽은 증기, 한쪽은 끓는 물입니다. 이렇게 양쪽 다 물이 끓어버리면 꽁꽁 숨어있다가 아주 재석게 잡혀져버린 돌게레끼 입장 잘가연 만신창이. 자, 그리고 아주 잘 쪄지려면요, 바로 라가리 봉쇄. 오오오오, 호떡처럼 될 뻔했네, 리발. 이래끼로 봉쇄. 자, 그리고 끓는 물에는 군부 3마리, 라가조개 1마리, 고동 3마리, 그리고 이 새우 이거 먹어도 되겠지? 우리나라에 독새우 없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립장. 자, 이래끼 난 10분 쪄주고 이래끼는 5분 정도 끓여줄게요. 그러면 15분 뒤에 봐요. 아, 뭔 개소리야. 더 센 못해? 저렇게 거품으로 론나 바나나다 바로 불꺼버리자. 너네 일로 와라. 너도 다 된 것 같은데 열어보자. 자, 이렇게 아주 밑에 살 튀어나온 거 보세요. 저기, 오오, 빨리 불 끄자. 불턴오프.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요 고동 같은 거는요, 이쑤시개로 꽂고 얘 고동 몸통을 돌려주면 돼요. 이거 보세요. 그 샥 말끔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스킬이 있습니다. 똑 끊어버리세요. 이 안에는 초록색 내장이에요. 그러면 내장 많이 먹으면 뭐 한다고요?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죠. 럴싸 한다 그랬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럴싸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말 론나빠 누구도 바르게 나쁜다 다르게 버려. 야, 이거 귀엽다. 이거 뭔가 박제해 두고 싶다, 야만인. 자, 그리고 라까 쪽에는 이렇게 알아서 금방 튀어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윗째 볼록한 거 있죠. 자, 이게 내장이에요. 자, 이것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쑤시개로 해도 되고요, 가위로 해도 되고요, 이거 저 멀리 꺼지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돌게레끼는 반으로 잘라주면 돼요. 으차레끼야. 자, 안에 살 보이시죠? 이따가 먹을 거예요, 추대를.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군부레끼들이에요. 이 군부레끼 생긴 거 굉장히 렛깡구 리발레끼처럼 생겼지만 하지만 맛은 굉장히 갯깡구랑 다르답니다. 근데 문제는 손질이 굉장히 빠세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넣어먹다가 이가 나갈 뻔한 영상 있거든요. 그 영상 그냥 잠깐만 보고 갈게요. 진짜 잠깐만 봐주세요. 마지막 보셨죠? 아주 이빨이 개나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이 뒷부분 있죠? 이거를 지직 소리 났죠? 이거 안 붙였잖아요? 제 이빨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패요. 그리고 나서 여기 껍질을 하나씩 벗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생 노가다 리발. 자, 그렇게 어느 정도 노가다 작업을 하면 요렇게 얇은 레키가 나와. 그러니까 노동수당이 너무 없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만드는 럭볶이가 그냥 럭볶이가 아니라 궁중 럭볶이잖아요. 자, 그 궁중 럭볶이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올려. 그리고 바로 파야 리발 안 켰구나. 항상 켜놔라 리발레끼. 파이어. 바로 돼지고기 투어. 더 맛있게 투어. 저. 자, 여러분, 이렇게 고기가 완성됐으면 다음에는 양파레끼 라삭사무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양파가 다 썰렸으면 다음에는 파레끼 파파파 파를 라시미로 써는 레끼 나밖에 없을게요. 파파. 자, 여러분, 이렇게 파레끼도 끝났으면 다음에 그렇지 러무기지. 러무. 자, 그리고 떡볶이 떡은 물에다가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불려놓으면 괜찮아요. 물을 살짝 여기다 부어주고요. 아, 맞다, 그 전에 파이어. 자, 그리고 원래 궁중 떡볶이 하면은 춘장을 좀 넣어가지고 하는데, 춘장을 넣으면 더 맛있을 수도 있고 더 맛없을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 춘장 이렇게 해서 푸는 것보다요 아주 간편하게 잘 나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따자. 자, 이래끼가 아니라 양옆파로 부어줄게요. 풀어. 물이 슬슬 끓기 시작하면은 너네들이 힘을 발휘할 때가 왔다 이래 끼들아. 육수 오질나게 내주 해산물 내끼들 바로 투어. 계란 고등 말미잘이래 리발. 그리고 록같은 해삼. 자, 근데 해산물을 두 번 삶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날씨 덥잖아요. 조심하셔야죠. 입을 이오페 해만할게요. 여기다가 오뎅파 양파 바로 투어. 이야, 지금 떠먹어도 맛있겠는데. 와, 진짜 군소 아니겠지 이거. 자, 그리고 떡 투하. 자, 그리고 오늘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돼지고기 리바브레끼. 바로 투하. 위에 사르르 흩날려라 첨보네. 자, 그리고 맛을 살짝 한번 봐볼게요. 천국이 있다면 이런 맛일까? 이게 빠졌네. 이게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달달. 자, 여러분 오늘은 숲속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기서 먹는지. 그리고 팔 지금 롯나 아파. 테이블 안 가져왔어? 자, 일단 먼저 떡 먼저 바로 추베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앉아서 먹네 하시는데 오늘은 서서 먹을 수가. 침 바로 나온다.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네. 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춘장을 넣어서 해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는 그냥 소스 이렇게 사가지고 넣어도 맛있고, 그리고 그 짜파게티에 소스를 넣어도 맛있대. 하지만 그건 로미료. 어묵 바로 먹어봐야죠. 어묵. 한 고등 씹혔어요. 롯나 맛있다. 고기 먹어볼게요. 고기. 팔 롯나 아파? 자, 그리고 돌게레끼 먹어봐야죠. 살 보세요. 공중살이 아주 추베로 처박혀가지고 롯나 맛있을 거예요. 먹어볼게요. 할렐루야.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여기 뒤에는 진짜 다 숲이에요. 저도 왜 여기로 왔어 지금 이렇게 처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바다 앞에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 바다 앞에서 먹는 거는 약간 얘네들한테 좀 잔인할 수 있거든. 왜냐면 고향 앞에서 처먹는 거잖아. 얼마 전에 먹었죠? 해산 먹어볼게요. 얘는 쪼려도 롯나 크다. 먹어볼게요. 소리 들으세요? 소리 록 같죠?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떡보다 해삼이 더 맛있어요. 진짜 어제 놀러 가셨을 때 해삼을 너무 많이 잡았다 그럴 때 떡볶이 한번 꼭 한번 넣어서 드셔보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아무도 없고 좋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 돌게살 한 마리 더 추베르. 뭐야? 코스메 궁중 모든 냄새 롯나 향기롭더라. 자, 이게 고등입니다. 고등. 고등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안 어울린다. 이 정도면 팔 거의 지금 힘 저축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새우. 오, 새우 찾았다. 새우 찾았어요. 새우 먹어볼게요. 와, 와. 아무 맛도 안 나 리바. 계란 한 입에. 와, 한 입에 먹지 말걸. 롯나 뻑뻑해. 맞아야겠다. 고둥이다. 버릴게요. 사실 안 버렸어요. 여기다 버리면 안 돼. 여기다 버려야지. 버려. 여러분, 여기 있는 해산물 뭐 떡 오뎅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고기예요 리발. 당연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물 궁중 럭볶이를 먹어봤습니다. 진짜 역시 예상대로 롯나게 맛있습니다. 뭐가? 고기가 리발. 장난이고요, 일반 궁중 떡볶이를 했을 때 그 맛이랑은 정말 달라요. 그 해산물이 약간 바다 내음 같지 않은 바다 내음이 싹 배기면서 진짜 롯나게 맛있게 추베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현타 올 뻔했다. 역시 닥친대로 해루질은요 가급자족 컨텐츠의 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먹으면서 저도 너무 맛있게 먹기 때문에 제 만족도도 롯나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숲에서 먹으니까 뭔가 좀 더 굉장히 맛있고 냄새도 좀 상쾌하고 얼른 좀 춥다 리발. 자, 어떻게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아, 팔 롯나 아프다. 왼팔만 커져서 리발.